야 갈라져라 갈라져라 아우 아우 진짜 커플도 아우. 또 왔어 진짜 와 뭐야 커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예스 야 여기 봐봐 여기 어딘 것 같아 그렇지 결혼식장이지 결혼식 가면은 애들이 막 화동 갖고 나오지 기대라 호동 나온다 갈라져라 갈라져 고마운 줄 알아 얘네한테 알겠어? 오야 어지러워 야 씨 김밥 세 줄밖에 안 먹었더니 어지럽다 야 지금 야. 여기까지 커플이에요? 여기 친구들이에요? 그래요? 야, 친구들은 아니 그 괜찮아 편하게 봐 너희들은 편하게 봐 웃어 쪼개? 건방지게? 어? 야 커플들 안 치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그, 뭐하는 짓이야 그,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아, 씨, 야 잠깐만 누가 우리 형님 어. 웨딩 올 만하대 뭐하는가 누구야? 야 건물 누가? 같은 거 하지 말라 했지 내가 야 누가 그랜드 피아노래 그런 코너 아니야 이런 걸 줄이고 커플들을 가르란 말이야 건방지게 지금 어? 솔로님들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니 선생님 우리 솔로들 어디 계세요 솔로들 소리 질러 어? 어? 맞네 어? 아니 우리 솔로들 잠깐만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여성분들 여기 지금 나온 친구 없는데 지금 친구 두 분이서 온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6개월 전이요 6개월 전 왜 헤어졌어요? 막말해서요 막말? 어? 뭐라고? 왜? 뭐라고? 제가 잘 못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 아니 사귀고 있는데 잘 못됐으면 좋겠다 했다고? 사귀고 있는데 못됐으면 좋겠다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나는 친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네 그래서 누가 헤어져있어? 제가요 그래서 너무 못 참겠어가지고? 네 오. 걔보고 한마디 해요 지금 빨리 나와요 걔도 못된 얘기를 했다며 우리가 만약에 방송용이 아니면은 삐 하거나 알아서 할 테니까 편하게 지금 그 친구한테 해요 해요 하고 싶은 말 해요 지금 시작 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너무 잘 나가게 됐어 지금 너무 고마워 야 여기도 지금 헤어지면은 더 잘 나갈 애들 있다고 남성분들 중에서 자 솔로 어딨어요 여기는 다 커플이고 남성분들 여기 다 커플이고 어디 아 저까지 결국에 올라가야 되네 아 나 웬만하면 여기서 소리? 찾으려고 그랬는데 와 근데 거기까지 올라간 건 최초네요 그치 나도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어 여기 든든하네 든든하네 이거 와, 든든하네 마지막 연애 언제예요? 6개월 됐어 6개월 어? 어 뭐야? 아니야 너 아니야? 네 전남친 아니야? 뭐야? 야 그 막말하는 너 아니야? 잘 봐봐 야 이거 뭐 잘못했는데 이거 아니야 여친하고 왜 헤어졌어요? 결혼 때문에 결혼? 어? 봐요 우리가 이게 봐 결혼 오늘 주제인데 결혼식장에서 이 커플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어? 왜 웃는 거지? 나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을 일이 없는데 왜 웃었지? 소리 때문에 어? 그런 거 아니에요? 내려오는데? 뭐 삐그덕 소리가 나만 나는 거야? 아, 너희들 올라와서 소리 안 났어? 어, 여기 스태프분들이 갑자기 분주한데요? 아니 커플들도 봐봐 마냥 행복한 게 아니야 결혼식장 가면은 남들 결혼할 때 우리도 과연 우리 둘이 결혼을 할까? 그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맞아 그렇잖아 어? 얘는 나랑 결혼할 생각 있나? 난 생각이 있는데 얘는 생각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결혼할 거죠? 하나 둘 셋 그럼요 헤어져! 야 오늘 얘네들 여자들 왜 이러냐 궁금하다 몇 개월 됐을지 자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한 9개월 됐습니다 오, 오. 왜요? 9개월 짧아요? 아니요 왜 이렇게 손을 떨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 아우 아 현실적인 거지 현실적인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별로여서가 아니라 아, 네.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죠? 아 근데 남자친구는 근데도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9개월밖에 안 되는데? 제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냥 오면 된다고 했는데 오 오 멋있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기다리는 오 기다리는 어머. 중이래 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제발 어 기다리지 말아라 그냥 가 어 야 잠깐만 왜요? 형님들은 왜 긴장하고 있어? 잠깐만 여기는 안 물어볼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남자애들이 동지 좋은 애들 앞에 앉은 거 너무 오랜만 아니야? 어, 진짜 너무 좋죠? 잠깐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지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둘둘이에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커플 있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오. 뭐 반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반지 뭐? 뭐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반지 있다고? 어? 자 그러면은 질문 하나 할게요. 솔로시니까. 네. 현모양처 이국주. 악처 허영지. 누구랑 만날 거야? 하나, 둘, 셋. 허영지. 야이씨! 너 조용. 너 조용. 커플 너 조용. 너 허영지 한번 쳐다봐봐. 너 지금 쳐다봐. 너 이거 방송 나가서 여자친구가 이거 보고 허영 어 뭐라고? 스토리에. 스토리 올렸다가? 네. 어, 나 진짜. 이게 남자들이 이게 정신없이 여기서도 지금 와가지고 허영지 쳐다보다 혼난 남성분들 있어요? 손 들어봐. 저 봐. 저 혼났지 어, 봐봐. 저 있네. 뒤에서 세 번째 줄. 어. 우리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살아야 많은데도 움찔하는 커플들이 있어. 어. 그게 있어. 되게 웃겨. 내가 그냥 이렇게 눈을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두잖아.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 제가 딱 움직여. 정확하죠? 세 번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늘색 옷 입은 언니 거기서 왜 허영지 봤다고 혼났어요? 에? 맞았어. 지금도 계속 맞고 있네. 봐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방송 진짜 나간다니까. 오. 여자친구 보고 그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헤어져! 야, 야 미쳤나 봐. 너 왜 이래? 미쳤나 봐. 야, 야. 미쳤나 봐. 아니야, 아니야, 너 안 담. 그 다음 얘기 변명 따위는 나는 담지 않을 거야. 됐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변명 따위는 담지 않을 거야. 아, 미안한데 그래. 그런 얘기를 왜냐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굳이 우리가 아, 줄 필요 없죠. 줄 필요 없잖아. 갈라주, 허영지 결국에 뭐야? 편집을 이렇게 해주세요. 허영지 받고 결혼 안 한다. 이걸 그냥 바로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아까도 보면 결혼 때문에도 헤어지고 어 결혼식장 와가지고 다른 여자 보다가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우리 솔로들, 우리 이별하신 분들, 이별하신 분들. 자 헤어지고 나서 뭘로 위로해요? 술도 한잔 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뭘로? 노는 거. 아 여러분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헤어지고 나서 노래로 위로를 풀거든. 아 슬퍼. 막 슬픈 노래도 약간 처절하게 나는 아예 그냥 몰입해서 막 울거든. 그런 사람도 있으세요? 슬픈 노래? 어 저기 있다니까. 자 우리 힐링하라고 이별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허각 씨. 전문가 신용재 씨. 와! 수많은 장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난 눈을 감고 놀라 나 한 줄의 기억 그 짧은 시간 속 우리를 꼭 안을게. 박수! 마지막 이별 가수 전문가 이별 전문가 이만별 씨! 이별하러 가는 길 참 맑기도 하다 널 데려 가는 길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이별에 많이 힘들지 몰라 미안해. 다시 사랑 안 한단 거짓말 뒤로 우는 널 남긴 채 나 차갑게 떠 보세요. 저는 진짜 힘들 때마다 이별 전문가 이 세 분의 노래 내가 다 찾아요. 들으시는 남성분들도 엄청 좋아하잖아. 그렇지? 다 알죠? 너 이제 헤어질 거니까 얘네 노래 계속 들을 거 아니야?
아이 모르는 거지 너네 인마. 에이 자식아. 어? 이별 전문가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나와주셔서. 아니 근데 저희를 왜 이렇게 콕 집어서 그 이별 가수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 누가 봐도 이별 노래로 약간 유명하지 않아요? 네 맞지. 제 기억으로는 여기가 먼저거든요. 찌질이 1기, 찌질이 2기, 찌질이 3기 해가지고 약간 이별 노래 막 쳐져버린 근데 노래 울고 내. 우와 신기한 거 신기한 거. 맞잖아요.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 아 그럼 오케이. 그럼 한 곡씩 더 들어볼까요? 오케이. 먼저 허락 씨부터 음악 주세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아 이젠 곁에 없지만 아직 잊지 못하고 너를 잊지 못하고 그저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다시 널 볼 수 있다면 자 바로 신용재 씨 걷다 보니 신천년 4번 출구 앞이야 눈도 보니 니네 집 횡단보도 앞이야 니가 있던 곳 우리가 있던 곳 가끔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널 마중나가곤 해 아직 너야 아직도 너를 사랑해 와 마지막 이만별 씨 렛츠고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같은 느낌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매번 져주려 했던 너에게 기억하고 이겨보려 했었던 순간도 너를 필요 없어 했던 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와! 와! 봤잖아 노래 들어볼 거 어때? 찌질이 스토커 쓰레기 근데 뭐 왜 온 거야 그러면? 아 저희가 사실 그 뭐 솔직히 이별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 이제 허각, 신용재, 이만별 이렇게 허, 용, 별 이렇게 네. 결성을 해서 좀 예쁜 사랑 노래를 좀 네, 신곡을 내는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뭐 노래를 뭐 어떤 노래인데요? 해피니스라는 네, 노래인데요. 네. 미디움 템포 노래 아주 예쁜 노래입니다. 아 죄송한데 여기는 갈라쇼예요. 지금 잘못 찾아온 게 맞아. 아니 커플을 갈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축가 부르겠다면 이해해야 해. 이해 못하지. 그래. 야, 이것들 안 되는 옷을 지금 갈라치는데 지금 우리 여기서 꼭 들었으니까 가. 뭐 하는 거야? 없네. 잠깐만. 이 양반들 생각해보니까 셋 다 결혼을 다 했어. 맞네. 먼저 허각 씨 결혼하고 최근에 결혼했죠. 지금 신혼이죠. 네. 어디 감히 갈라치에 지금 결혼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솔로들을 아주 우롱하고 있어 이 양반들이. 아, 근데 다 결혼했어요? 다 결혼했어 셋 다. 어떻게? 그러니까 형수님은 어떻게 만났냐? 그렇지. 아, 잠깐만. 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잠깐만. 누구 때문에 자신감 생긴 거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명만 계속 보고 있네. 오케이. 오늘은 코너 별개로 우리가 커플분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으니까 오늘 한 커플은 저희가 미리 축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혹시 찍어도 상관없나요? 아, 개인적으로 그럼요. 찍어가지고 그걸 축가 때 네. 우리 축가 때 써도 돼 이렇게 해도 그럼요, 되는 거야? 오케이. 우와. 자 오늘 어떤 커플을 하나 올릴까? 자, 누구 괜찮아서 오늘 어떤 애들? 그 준비는 됐는데. 돈 9개 여자친구 그 돈은 부족하다 했던 그 커플.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나는 준비됐다고 했는데 여자친구 나는 그걸로는 안 돼 이랬던 그분. 아,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자. 오케이. 자 알았다 싶으면 올라오세요. 박수 주세요. 야! 9개월 휴대폰 갖고 오세요. 휴대폰. 자 그러면은 남자친구분이 프로포즈 한다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바로 이제 노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죠? 오케이. 자, 여자친구를 마주 보고서 하고 싶은 말. 자,
어, 너무 돌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서서. 자, 시작. 지금까지 만나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뭐 결혼하는데 이제 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듯이 그냥 마음만 가지고 왔으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기다리고 있을게. 박수 주세요. 여자친구의 마음은 알겠으니까, 대충 우리가 눈빛을 알았으니까 바로 저희가 축가 앞으로 좀 더 최대한 가까이서 들으시면 좋잖아요. 자, 거기서 자 축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처음엔 받을 수 없어 몇 번이나 망설여서 나까지 꽤 손도 못 대 큰 선물이라서 그 큰 선물은 너였어 하늘이 고마워져서 어두웠던 내 삶에 태양이 뜬 거야 어느 날 말이야 걷기도 이미 든그런 날 눈앞까지 마중 나온 널 바라본 너라면 사랑에 이 말밖에 못해 너 때문에 태어난 것 같아 널 위해 살아가는 것밖에 난 못해 진짜 사랑하니까 아무튼 두 분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심이에요. 그치? 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늦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결혼하면 너무 좋은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잠깐만, 지금 세 분 지금 축가 부르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지 말고 그냥 결혼하지 말고 그냥 헤어져! 야!